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김장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마트나 아니면 뭐 길을 가다 보면 이제 배추, 김장김치, 배추 주문받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런 이제 글들이 많이 적히는 걸 봤습니다. 아, 이제 김장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김장을 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죠. 일단은 이제 배추가 있어야 됩니다. 배추를 이제 절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갖은 양념들, 마늘, 파, 생강, 고추, 이렇게 해가지고, 양념들을 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김장을 안 합니다, 제가. 근데 이제 옆에서 이제 제가 봤습니다. 이제 김장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물론 이제 배추가 좋아야 되죠. 그리고 요즘은 해남 배추인가? 그게 이제 좋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배추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배추를 이제 절이려고 그러면 소금이 좋아야 되죠. 소금은 또, 우리나라 또 천일염이 또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배추에, 좋은 소금에, 그리고 또 양념이 좋아야 되죠. 양념이 이제 건강하고, 좀 싱싱한 거, 이런 걸 쓰면, 아무래도 이제 그 좋은 양념으로, 또 좋은 배추로, 좋은 소금으로, 김장을 해오면, 김장이 김치가 이제 오래도록 맛도 있고 그리고 또 잘 익어가지고 여러분들 겨울 또 내지 내년 봄까지도 맛있는 김장김치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배추가 좋아야 되는데 모양이 깨끗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기 벌레 하나도 안 묻고 그게 좋은 배추일까요? 안 그렇습니다. 모양이 깨끗하고 벌레 하나도 안 묻은 거는 농약을 뿌렸다는 겁니다. 농약 안 뿌리고 실제 농사가 잘 안 되죠. 옛날에 이제 우리가 땅에다가 이제 유기농으로 대비를 주고 어쩌고 할 때는 이제 땅이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농약을 안 뿌리더라도 그때는 조선시대나 이런 데는 농약 자체가 없었죠. 그래서 안 뿌리더라도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땅에다가 이제 비료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땅이 건강하지가 않죠. 땅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벌레들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벌레들을 인해 가지고 배추가 겉보기에는 건강한데 실제로는 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배추를 가지고 절여 놓으면 이제 잘 문드러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김장김치 해 놓으면 이제 내년 봄쯤 되면 이렇게 후레한 냄새 나고 문드러지는 이유가 일단 배추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거기다가 양념을 넣죠. 고추, 마늘, 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넣는데 자, 그 양념들을 농약 안 쓰고 과연 될까요? 그 양념들 농사를 할 때 비료 안 쓰고 될까요? 비료 쓰고 농약 쓰면 그것들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 건강하지 않은 이제 그 재료들로 인해 가지고 버블이 가지고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배추도 조금 삐릿삐릿하고 그다음에 가진 양념들도 삐릿삐릿합니다. 그걸 가지고 버블여서 아무리 좋은 김치 냉장고에 넣어 놓더라도 그 맛이 온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김장을 해 놓고 별로 이렇게 재미를 못 봅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제 그 먹을 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었습니다. 김장김치 해 놓으면 봄쯤 되면 그 익은 게 입에 넣으면 술술술술 녹아버리죠. 그래서 잘 익은 김장김치 맛. 전 그게 그립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김장김치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어쩌다가 어떤 식당에 그것도 이제 굉장히 비싼 식당, 우리나라 이제 약선 식당이니 이런데 가면 이제 어쩌다 그런 김치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김치 하나만 해도 저는 밥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에서 이 침이 쫄쫄쫄 흐르면서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김치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김치 만들려고 그러면 제가 오늘 만드는 방법,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추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농약 안 치고 또 비료 안 뿌리고 농사 되는 게 별로 없죠. 여러분들이 다행히 유기농 배추를 구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근데 유기농 배추는 비싸죠. 그리고 또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배추를 쓰더라도 이거 하나, 이 팁만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그 배추를 1년 내내 내년 여름에도 내년 겨울까지 다음에 다시 김장할 때까지 그 배추가 물러지지 않고 아삭아삭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요 하나 팁. 두
두 번째 양념들 그 양념들이 실제로 이제 맛을 내고 김치의 그 이렇게 무르익은 그런 맛들을 내게 되는데 그 양념들도 우리가 농약이니 비료니 이런 걸 쓰다 보니까 실제 조금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그 양념들도 아주 빠르빠르하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그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김치가 처음에는 생김치가 이제 뭐 또 별로 이렇게 뭐 신김치 좋아하는 사람들은 생김치 별로죠. 근데 익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아주 시큼하면서 이제 입에 쫙쫙 달라붙죠. 그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유산균입니다. 김치 속에 들어가 있는 유산균. 가전 양념들, 그 다음에 가전 배추, 그리고 소금, 이것들이 버무려지면서 그 속에 있는 미생물들, 그 건강한 미생물들이 발효를 하는 거예요. 그 발효하는 모습이 그 텔레비도 선전에 나옵니다. 뽁뽁뽁뽁뽁 하는 거. 그게 미생물들이 숨을 쉬고 있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발효를 통해서 이 김치가 무르익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전 양념들한테 다 미생물이 있습니다. 배추에도 미생물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만 것 이제 그 오만 것 때만 게 다 있고 또 여러분들이 심지어 이거 김치를 버무릴 때 여러분 손에도 미생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생물들이 다 버무려져 가지고 발효 김치를 유산균 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우리가 농약하고 비료를 쓴 배추에는 그런 좋은 미생물들이 조금 부족하죠. 그리고 양념, 고추파, 마늘, 뭐 대추 뭐 이런데 양념에도 농약을 쓰고 유기농을 하지 않으면 그런 미생물들이 옛날에 있었던 그런 미생물들이 부족합니다. 그럼 배추에도 미생물들이 부족하고 그리고 가진 양념에도 미생물이 부족합니다. 미생물이 부족하니까 김치가 잘 안 익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김치를 잘 익히려고 그러면 좋은 미생물들이 넉넉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농약이니 비료니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좋은 미생물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김치가 빨리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뒤에는 뭐 내년 봄만 되더라도 허블허블해져 가지고 희한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죠. 거기다가 좋은 미생물이 부족하니까 좋은 미생물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유인균이라는 미생물이에요. 유인균, 유익한 인체균이라는 이제 그런 미생물입니다. 이 미생물을 그 김치 양념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버무립니다. 많이 넣어주느냐? 아니에요. 전체 무게, 그러니까 배추 무게, 양념 무게 다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배추 3kg를 하게 되면 양념이 1kg 정도 됩니다. 배추 3kg에 양념 1kg. 이제 여러분들이 김장을 3kg를 한다 그러면 배추 3kg를 한다 그러면 양념이 1kg. 그러니까 총 4kg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 보면 이제 이는 스푼이 있습니다. 1g짜리 스푼입니다. 1g. 이게 뭐 스푼이 큰 것도 아니고 1g짜리 스푼인데 요거를 전체 무게가 아까 4kg죠. 4kg인데 요거를 4스푼을 넣어 주는 거예요. 4스푼. 1kg에 1g만 넣으면 됩니다. 이게 아주 야무지고 실한 아까 부족했던 그 유산균 부족했던 그 미생물 그걸 이게 야무지고 실한 건 미생물 그걸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보충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그 양념을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추를 발효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추가 오랫동안 아삭아삭한 게 이어지고 6개월, 1년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양념들이 발효가 돼가지고 지 맛이 나는 겁니다. 지 본래 맛이 나면서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김치는 유산균 덩어리입니다. 아주 건강한 김치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드셔보십시오. 당연히 똥도 잘 나오고 속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고 그게 오늘의 팁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려고 그러면 미생물이 있어야 된다. 옛날에는 이제 가전 양념에 그다음 배추에 좋은 미생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농약 쓰고 비료 쓰고 하니까 거기에 건강하고 좋은 미생물들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걸 인위적으로 밖에서 넣어줘가지고 김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넣어주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가전 양념에 이걸 섞는 거예요. 섞어가지고 김치를 버무립니다. 그리고 뚜껑 딱 닫아놓으면 됩니다. 그럼 발효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김치 냉장고에 여러분들이 한 달 정도 다 놔뒀다가 그다음에
딱 꺼내 먹으면 돼요. 꺼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그 저기 땅에 파묻었던 그 김치 맛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미생물을 넣었기 때문에 유산균을 넣었기 때문에 빨리 익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물론 이제 다른 때보다는 좀 빨리 익죠. 익는데 어느 정도 딱 익고 나면 김치 맛이 락이 걸려버립니다. 딱 그 딱 그 제일 맛있는 그 부분으로 딱 정지가 되어버립니다. 정지가 되면서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맛 좋은 상태까지 김치 맛을 좌우하는 것은 미생물입니다. 어떤 미생물이 그 김치 맛을 이렇게 잡았느냐에 따라가지고 삐리삐리하고 별로 건강하지 않은 미생물이 김치 맛을 잡아버리면 김치 맛이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맛이 되는 거고 건강하고 야무지고 실한 유산균들이 그 집 김치 맛을 장악을 해버리면 이야 어떻게 이렇게 김치 맛이 김치가 맛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건강하고 실한 그런 미생물이다 보니까 이게 그 김장김치의 맛을 어느 정도 딱 찾고 나면 거기서 낙이 걸려서 그대로 유지가 된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계속 익고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바깥에 놔두면 익죠. 익는데 김치 냉장고에 놔두면 발효가 온도가 낮다 보니까 발효가 느린 발효가 돼요. 아주 원래 우리가 저온 발효, 느린 발효는 맛을 부드럽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부드럽고 깊게. 그래서 그 땅에 파묻었던 그 김치 맛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김장김치 이제 거기에 부족한 미생물을 넣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그럼 제가 저는 김치 만들 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는 발효 명장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여러분들이 이 유인균도 구입을 하시고 그리고 또 김치 담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물어볼 것도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김장김치 잘 만들어 놓으면 1년 내내 든든하죠. 한번 여러분들 요 부족한 미생물을 넣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유인균 정말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